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 클로저 불편한 진실의 이윤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진실들은 정말 수많은 연극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남녀 상열지사를 다룬 이런 연극들, 이런 연극들에서는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이에요? 기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국어를 써요. 바닥에서 날 주워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 당신은 날 구한 기사. 당신은 바닥에 널브러진 아가씨. 좋아요. 그 이름 없는 여주인공 표준 인물이에요? 앨리스. 그 사람 괜찮대요? 자기 인생 로부터 책까지 냈는데. 들린 거죠. 난 그 사람한테 책을 바쳤고. 좋아요. 주로 인물 사진을 찍나 보죠? 네. 어떤 사람을 찍어요? 낯선 사람. 네, 최민주 연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극 클로저는 이런 작품이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극 클로저는 네 남녀가 서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과연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욕망에 불과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심리를 파헤쳐나가는 연극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심리를 어떻게 파헤쳐나갈지 이번에는 배우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해결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댄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두 여자의 상반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라면 다행히도 이제 더블 캐스팅이었던 해나 언니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진을 많이 찍어와서 학습의 결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앨리스는 댄을 사랑했을까요? 그럼요. 너무너무 사랑했죠. 앨리스라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하지 않으면 곁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자기 마음에 솔직한 사람이고, 사랑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고, 그만큼 저희 클로저는 솔직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연극이랍니다. 나랑 해. 같이 살자. 죽을 때까지 결혼하자 우리. 난 당신은 잘 몰라요. 당신 알아. 내가 느끼는 감정 당신도 그대로 느끼고 있잖아. 안나, 우리가 실수한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 두 번이나 청혼을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앨리스가 보면은 참 독특하고 자기와는 또 너무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첫눈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나를 만나게 되면서 앨리스와는 또 다른 어떤 약간 성숙한 여인의 향기? 왠지 자기가 좀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되는 사랑이 솔직하고 제가 봤을 때 참 로맨틱한 사람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앨리스의 명장면은 11장 앨리스가 댄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나 너 더 이상 사랑 안 해. 안녕. 앨리스는 자기에 대한 사랑관이 뚜렷해서 그거를 제일 표현을 잘하는 대사가 아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숨쉴 구멍이. 근데 안나는 너무 아름답죠. 놓치기 싫은 거예요. 아, 그리고 메리는 댄하고 다르죠. 나이가 일단 있잖아요. 이제 다시 또 나에게 이런 사랑이 다가올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안나가 생각하는 사랑은 항상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리는 사랑. 결국 실패하지만, 극 중에서 실패하지만 그런 걸 원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진짜 근데 우리 남자 배우들 다 멋있어요. 범석이 오빠의 그 유머와 영필 오빠의 그 약간 부드러운 면, 우리 성록이의 외모, 동아의 카리스마, 수영이 오빠가 엄청 귀여워요. 그걸 다 합치면 정말 제 이상형인데 그런 남자 없겠죠. 웃지 마. 참이 어딨어. 그런 남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나 봐요. 갈게. 미안해. 마음에 도 없는 소리. 뭐가 미안한데? 전부 다. 왜 빨리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전부 다. 어떡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당신 책을 사더라고. 그러더니 그 표지 안쪽에 있는 당신 사진을 보더니 완전 홀리는지 완전 정신을 못 차려. 안아줘. 내가 여전히 재밌는데 싫지도 않고잖아. 아니라고. 사랑했던 거고. 난 언제나 널 사랑해. 근데 왜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나 뉴욕에서 잤어. 어떤 여자.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한테 거짓말할 수 없어서. 왜? 사랑하니까. 너무 슬프고 네라고 대답하기 싫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사랑은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앨리스 같은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사랑은 변하네요. 마치 댄처럼 댄나봐요. 댄처럼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첫눈에 반하지 않고요 좀 두고두고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좀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야, 참 어렵죠. 레리가 사람을 잘할 수 있었다면 어긋나지 않았겠죠. 아마 우리에겐 다 사랑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아, 사랑이 문제죠. 사랑이. 정말 사랑하면 놔주세요. 행복할 수 있게. 행복하게 바라지 않던데. 저는 안나를 사랑해요. 아, 당신이야말로 안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 그저 복수가 하고 싶은 거지. 꺼져 이 사기꾼 새끼야. 이제 그만하자고. 어? 다 끝났어. 좀 받아들여. 왜 앨리스에게 대를 보냈느냐. 물론 대에 대한 동정심이 마음에 100%가 있다면 0.001%는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앨리스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 또 앨리스가 안나가 자기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가장 앨리스가 원하는 사랑하는 존재인 댄을 앨리스에게 보낸 거죠. 사랑이 문제죠. 참... 에? 2014년 최고의 연구 클로저 올 가을엔 클로저와 함께 하세요. 대한도 아트워시에서 일관해서 기다릴게요. 연구 클로저 화이팅!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